베트남 제일 맛있던 거죠. 제가 고수를 못 먹어서 베트남 음식을 많이 못 먹었어요. 가서 피자 먹고 왔어. 피자. 뭐 자연이나 뭐 바닷가 좋아, 아니 자연 같은 거 좋아하면 뭐 산 같은 거 좋아하면 스위스랜드. 아, 뭐 음식 같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이탈리. 아, 이탈리가 어디야? 이탈리아. 아, 이탈리. 아, 이탈리. 아, 그리고 막 도시 구경하고 이런 거는 베를린도 재밌었고. 어, 베를린 가보고 싶고. 그리고 뭐, 근데 다 좋아요 이런 거. 다 여기저기 다 다양해가지고 나라만 건너면, 나라만 건너면 다른 나라가 되니까 거기에 즐기, 다른 재미로 즐기는 거고. 밤이 아니고 눈이 내리는 어느 날의 창이 돼. 밖이 보이는 창가 앞에 앉아서 저 딱 이불 이렇게 딱 덮고 차 한 잔 하면서 눈 내리는 모습을 보는 그런 나를 상상하면서 노래를 썼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썼어요. 가사. 저는 그때 분위기? 난 매일이 달라. 매일이 다른 것 같아. 이 곡 썼을 때는 어땠어요? 이 곡 썼을 때는 그냥 호주가 보고 싶었던 생각 많이 들었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고 그 더 마리아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있어요. 그 밴드가 지금 딱 추워질 때 듣기 좋은 그런 음악을 많이 하거든요. 되게 사르르 하는 게. 그거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저는 없어요. 완벽합니다. 저도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노래 녹음하기 전에는 항상 좀 기름진 거 먹어요. 한 번은 피자를 먹고 녹음했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. 목에 이렇게 원래 뭐 할 때 뭐 알지? 이렇게 기름칠하고 하면 잘 되잖아. 뭐 쇠 같은 거 끼울 때도. 근데 그때 피자 먹을 때 얘가 노래할 때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 갈라지고 막 건조해서 목에서 막 소리가 나서 피자를 먹고 했더니 너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좋은 것 같아요. 피자 먹고 하기.